마리의 이준호입니다. 예술의 역할은 사람의 존재감을 일깨우는 것이다. 그리고 인간의 존귀와 존엄성을 예술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. 완성된 작품을 통해 예술을 감상하지만 예술가의 삶, 그 궤적이 곧 예술이다. 작가는 그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다. 삶의 태도가 작품에 나타난다. 나의 작업의 결과가 평강으로 전해지길 바란다. 이미지 전달보다는 보는 이의 내부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로 전환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. 나는 매일 지속적이며 성실한 태도로 작업에 임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노력합니다. 그렇게 하루하루의 작업의 태도, 그 삶이 하나의 연속성을 이루는 것입니다. 내 작업의 주제로는 숲과 한지입니다. 숲은 먹물에 확대된 해석으로 먼저 숲을 바탕, 화면 위에 붙이고 그 다음에 한지를 붙입니다. 검정 숯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종이를 덮는 것입니다. 이 행위를 반복하는데 이것은 나, 즉 예술과 인간의 행위를 덮는 겸양의 한 표현으로 여깁니다. 그렇게 덮은 뒤 쇠솔로 문지르고 또 문질러서 덜 붙은 것을 긁어내고 긁어냅니다. 그리고 또 붙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. 처음에 어떤 형상이 작가의 의도가 조금 있어서 작품 위에 표현되었겠지만 쇠솔로 문지르고 긁어내는 동안 작가의 의도와 채취와 흔적은 사라져만 갑니다.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나는 도구가 되어 작업에 참여합니다.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비우며 드러내는 행위와 생각이 작품 속에 투영되어 한 작품이 완성됩니다. 그 작업 과정 중에 여러 번 기도하며 작업합니다.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작품이 평강의 메신저가 되게 하라는 간구입니다. 내 작품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.